안녕하십니까. 박종천입니다. 오늘 특별히 찬송이 힘이 넘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 지난주에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 돼가지고 제 특별한 경험을 좀 내놨죠. 그때 역시 반응이 제 예상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은 분도 있고요, 아주 좀 지루하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어쩌나 하고 고민 좀 해봤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제가 언제 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간증할 그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역시 같은 패턴으로 예, 말씀드리려 하니까 너그럽게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 연합입니다. 성경 말씀을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고하시게 성경을 기억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제가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황이 끝나고 하늘의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를 시작해가지고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람의 관계가 좀 알아 시작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생명의 관계를까지 가까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늘 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막 빛 가운데서 막 계시가 막 쏟아지고 놀라운 경험을 정말 하게 된 겁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늘 찾아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82년 말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목사님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해서 계시가 확 비춰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다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처음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뭐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그랬는데 새롭게 보여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점점 더 사랑하는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연합되어가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결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한다? 이거는 사람의 개념 안에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이 참 결혼이네? 이 결혼의 실제를 제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님이 나를 정결한 신부로 조성해가지고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만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참 결혼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알아진 게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알아지고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생명의 관계가 알아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어떤 과정을 통한 거죠. 생명이 자라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가 알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비춰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평소 제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육신의 결혼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놀라운 제한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저한테도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막 제 속에서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점점 깊어지다가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해도 주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확고히 가던 중에
83년도 3월 6일 날 제가 근무하던 대구은행으로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지 식당으로 갔어요. 앉자마자 너 결혼해라 그러시는데,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벌써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러죠. 누구하고 할까요? 수혜하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요 말로 거의 끝나버렸어요. 목사님과 제 결혼에 대한 욕까지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자매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형제들이 주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장문에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다. 네가 내 짐을 좀 져다오.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그 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때 사정을 알고 보니까 우리 유영애 자매하고 우리 장수희 자매가 홍기가 찼는데, 이 두 사람과 적당히 레벨을 맞춰가지고 결혼시킬 만한 형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결혼할 만한 형제들이 대부분 누가 내 갈비땐가 이렇게 하는 얘기로 아주 풍성한 교제를 많이 하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맡길 만한 형제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마음에 짐이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6월 달에 대리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제가 결혼을 10월로 미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났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제가 이제 뒤에서 사물을 보고 있다가 이마가 근질근질해가지고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우리 장수희 자매가 영업대에다가 이래가지고 저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으로, 아니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지? 왔으면 나를 부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불러달라 하든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나를 보지 말고 우리 함께 목사님 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 떨어지자 말이야 무섭게, 못 따라가면 그만이지. 못 따라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탁 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가 탁 막혀가지고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수희 자매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수 틀리면 물을 놨고, 그래가지고 그때 남부시장 근처에 있는 목사님 집 찾아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와야지 생각하고 나오는데 자기를 형제가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오다가 그 시장 안에는 코롬 빵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둘이 들어가서 잠깐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때 자기네한테도 저하고 똑같은 날 목사님이 같은 내용으로 다녀가신 걸 서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한테는 유영애 자매를, 저한테는 장수희 자매를 맡기신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술이 교제를 하다가 또 탁 이렇게 뭐 비춰온 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육신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100% 주님을 위해서, 100% 주님을 인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목사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0월달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1년 살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어머니하고 집사람이 이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결혼 전까지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거의 문제가 없이 적이 없이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분가에 나오지 말자 저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저하고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좀 말할 수 있어요. 좀 감성적이보다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은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풀어나가는 등 그러고 싶은데, 자매는 다분히 좀 감정적이고 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가지고 막
고함을 꽥 지르고 그러면 이제 다물고 있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내가 꽥꽥 지르는 소리가 자꾸 많아져 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4년 만에 제가 답답해가지고 처음으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전에 한 번도 찾아갈 일이 없었어요. 늘 밝았으니까. 그래서 다툰 이유를 좀 설명하고 지지를 좀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이 내 팔을 들어줄 걸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혈과육이 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자문자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안 됩니다. 그런 중에 그 오혜신 자매라고 있었어요. 저희 집 그 방에 하나 비어 있었는데 그 자매가 우리 은숙이보다 한 살 적은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걔하고 은숙이 같이 노래 주면서 이제 어린이 방을 열고 싶어가지고 먼저 수희 자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렇게 하라고 성랑했는데 해놓고는 안 된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 사이에 혜신이는 목사님만 얘기하고 시부모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취장을 좀 하려고 준비해가 딱 오니까 그때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밀어낸 겁니다. 그렇게 혜신이 아주 곤란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 문제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엄청 이제 다투다가 저한테 막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씨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막 개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있으니까 아마 저도 그런 욕을 안 해봤는데 집사람한테 갑자기 속에서 막 살기가 확 올라오면서 막 칼로 막 확 찌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안에 이런 살기가 있었나? 아,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아, 난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이 내 안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능상 더 이상 있다가는 정말 수시를 해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짐을 싸들고 제가 도망을 왔어요. 부모님 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5년간 교회를 못 들어온 겁니다. 수의자매는 성장 과정이 좀 약간 좀 어려운 성장 과정을 좀 거쳐왔어요. 집안 사정상에 그 큰 고모님 아들이 고모님이 아기를 배웠는데 녹용을 잡수었어. 그래가지고 바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 애를 옛날에 시설이 없으니까 몇 개월 돼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장인의 어머니죠. 역시 큰 고모 어머니가 우리 장인의 어머니 똑같죠. 그래가지고 그 경남 사천보다 더 깡촌인데 거기다가 그 바보 아들을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희도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를 맡길 데 없으니까 또 할머니 맡겨 놓은 거예요. 거기서 갔더니 수희 갔더니 다섯 살 많은 그 바보 오빠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아침 일하면 뭐 밭에 뭐 덜에 일하러 가고 둘을 맡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살 많으니까 뭐 이제 뭐 얘기니까 뭐 오빠 하는 거 다 따라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보 하는 걸 다 따라하고 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학교에 이제 넣으려고 데리고 집에 와보니까 아 이게 영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장인이 세브란스 대 수석 졸업하는 상당히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요. 이건 정말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이 안 돼. 할 말 안 할 말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는 사람이 저하고 만났으니까 저하고 엄청난 갈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은 수희자매도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많이 변했어요. 요즘 옆 동네에서 아주 핵심 멤버로 아주 맹활약 중입니다. 예. 그래, 저한테, 신무 띠 알아, 예? 그, 제가 기가 차가지고 입덕 다물고 있었더니 나중에 또,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예? 뭐, 이렇게 아주 막, 저한테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합니다, 요즘. 아니, 많이 컸어요. 반대로 저는 사람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이제 많죠. 그래서 상대방이나 행동이 말을 들으면요.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훤히 다 보여요. 아마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도 상대에 따라서 적당히 맞춰주면은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던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 많았던 이유가 사실은 다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수의자매한테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차라리 수를 좀 쓰마. 내가 모른 척하고 적당히 맞춰줄 텐데. 자, 수의자면 수가 없는 거야, 수가. 그러니까 내가 수를 못 쓰겠는 거라. 수를 써봐도 수가 안 통해. 그러니까 수가 만든 제가 딱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 속에 선으로 덮여있던 그 악의 본성, 이거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걸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정말 내가 이런 사람 있나? 내 안에 정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저는 제 스스로 선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 다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장수의 태풍이 부르짖으니까 내 밑바닥에 있던 악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내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87년도에 교회를 떠나고 5년을 못 돌아왔거든요. 5년 동안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일부러 방해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수 없어도 그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야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겁니다. 제가 재테크를 한다고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팍 떨어져. 팔면은 팍 올라가. 부동산도 그래. 또 딴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뭐 시간상 다 소개를 못 하는데 정말 들으면 기가 잘 노르신 기절 초풍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때는 주식을 샀어요. 바닥까지 내가 가는 걸 보고 샀어. 분명히 올라갈 찬스야. 그 난데없이 중도에서 전쟁이 터져. 그래가지고 또 작살나.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야, 하나님 일부러 내 방해하려고 중동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것이 아, 하나님 내 인생을 개입해가지고 내가 잘 못되도록 자꾸 태클을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손대는 것마다 진짜 되는 게 없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참 재밌는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옆자리 대리가 저를 보다가 하도 안 되니까 제보가 합니다. 박 대리 책 하나 썼어. 그래서 제가 책 제목 뭐라 갖고 갈게. 나는 이렇게 망했다. 그래 책 쓰란 거예요. 그럼 잘 팔릴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점점 힘이 빠졌어요. 손대는 것마다 안 되니까 경제적 손실도 생기고 저는 원래 제 주관이요. 특전사하고 구하고 비슷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전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내가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안 돼도 끝까지 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도 손실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거야. 소심해졌어. 그러면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만약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서쪽이 맞아. 근데 동쪽으로 가라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내가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나? 왜냐? 하나님도 순리적 합리적인 분이겠지. 당연히 내하고 같은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딴 사람 다 물어보니까 서쪽이 맞대. 그리 가는 게 맞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동쪽으로 가라면 내가 어쩔 것인가? 내가 순종하고 동쪽으로 갈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볼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오르면요. 하나님한테 대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딱 보여준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왁하시는데 다 사람이 동쪽이 맞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서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동안 수의자매하고 이제 박이 터지라고 싸웠던 이유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순리적이고 누구 말이든 합리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런 문제로 제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게 확 밝아진 거예요. 아, 내가 수의자매하고 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공중에 권선 잡은 자하고 싸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네. 이렇게 확 알아진 겁니다. 그래 선악과로 나를 흔들고 있는 이런 사탄 안 보이고 오히려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죽인 살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간 지 2년 만에 수의자매는 자기도 힘들었겠죠. 그래 정신과 문제 생겨가지고 정신병 입원했어요. 우리 은숙이는 그냥 그 집에 놔두고 무원 형제가 그때 혜련자매하고 같이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할습서가 제가 이제 데리고 어버이집으로 다시 이제 이리 왔습니다. 그때 이제 수의자매는 이제 요양 정신병에서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시골 그 할머니 댁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이 발견됐으니까 내가 속았던 사실이 발견됐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수의자매 데려오고 또 우리 연수교 데려오고 다시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사탄에게 깊이 속았는지 이 선악의 정체가 뭔지 이를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이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가지고 다시 만났지만은 예전 같진 않은데 여전히 두 사람 간의 갭은 쉽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만난 삶에서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은 제가 예전에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새로 부딪히죠. 그럼 옛날에 밀어붙였어. 그건 이제는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십자가만 정말 이렇게 딱 부딪히면 또 아 내가 십자가가 부족하구나 하면 또 내려놓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 교회가 호수나 산부인과 4층에 있어요. 오니까 교회 흐름이 원선이 형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말씀을 하고 간증하러 양무희 자매가 나왔는데 그때 원선이 형님이 궤도로 된 찬송가를 옛날에 넘기고 있었어요. 목사님 말 끝나면 궤도로 이렇게 찬송을 넘기면 우리 형제들이 찬송 부르고 그 형님이 앞에 앉은 사람 한쪽 뒤에 있었는데 양무희 자매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나왔는데 그 형님이 엄청 충만하더라. 갑자기 간증을 하시려고 불쩍 뛰어 넘더니 그 마이크를 뺏으려고 서로 쟁탈을 하다가 마이크가 부러져버렸어. 그 형님은 충만하니까 그랬겠죠. 그 제가 볼 때는 어린애가 아니고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가지고 형님은 어린애가 아니고 호랑이로 보입니다.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 형님 따르는 사람들하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교회가 갈라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 가서 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형님 앞에서 두 번 다시 교회 앞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형님한테 사과 간증을 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몸으로서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여러 부분을 지체된 형제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구나. 각 사람마다 역할이 있구나.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몸 안에서는 다 하나구나.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데 단체적인 몸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가 훨씬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수의자매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전 사실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이 잘 안 되고 할 말 안 하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떠있으니까 좀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장수이 그러면 박종천 박종천 하면 장수이 둘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수의 어떤 자매 그런 것이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요 이 선하게 눈이 밝다 보니까 쪽팔린 짓을 잘 안 해. 근데 수의자면은 앞에 나 교회 간증하는까지 막 쪽팔리는 거야. 왜 쪽팔리냐? 간증하러 툭 튀어나가. 그걸 딱 나가놓고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생선 대가리만 말하고 몸뚱이 꼬랑지는 말 안 하고 어떨 때는 몸뚱이 말하고 꼬랑지는 말 안 하고 이러니까 대가리는 고등어인데 몸뚱이는 완전히 뭐 어? 이 오징어라. 오징어라. 꼬랑지는 완전히 뱀장어라. 그,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자매 간절히 나오면 내가 막 조마조마한 거야. 뒷골이 막 땡기 이래. 어쨌든 나갔다 갑자기 저를 본 전에 저를 불러 내가 간증을 막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조마조마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사람 불러 내면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의자매 앞에 나갔다 하면 딱 보고 있다가 두리번 두리번 가면 제가 싹 의자 밑으로 쏙 내가 숨어버리고 그런데 한 번은 수의자매가 툭 튀어나가지고 그냥 들어오길래 아, 저 인간 저 또 뭐 하려고 기어나갔다 들어오노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자매가 교회가 끝나고 수의자매한테 가더니 뭐라는 게 아니라 언니야, 언니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데 띵 맞추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툭 튀어나가지도 못하는데 수의자매는 간증도 안 하면서 용감하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니까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야. 와, 한 번은 또 딴 자매가 뭐라는 게 아니라 언니야, 언니 때문에 또 은혜 받았다. 또 다른 자매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건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말을 나가서 확 지르고도 옷 드러내냐 수의자매를 보고 은혜 받았다 또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완전 한방 먹은 거예요. 아, 저렇게도 은혜를 받는구나. 그걸 보고 제가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은혜 받는다 카노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라 가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계시가 있었는데 이걸 안 가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 보좌에 내려왔는데 거기 파충류가 있고 그런 얘기 대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의자매 그런 걸 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을 보고 내가 에이 뭐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관념이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온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십자가 앞에 제 뜻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거 볼 시간이 많이 됐네. 전에는 대학 안 되면 설득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부딪힐 때마다 아 내가 십자가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관념을 계속 내려놓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죠.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계시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때 제가 말이죠 막 하늘을 막 높이 올라갔어요. 막 바울의 3층 천이 뭔지가 막 알릴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밝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올라가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뒤로는 계속 땅으로 땅으로 하나님 나를 끌어내리는 걸 제가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좀 고상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쪽팔리는 짓 하고 고상한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매를 통해 가지고 저를 끌어내리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수의 자매의 자리까지 낮아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한테 딱 보여진 거예요. 저는 평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뭐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딨냐 아주 자신만만했어.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 선하게 살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고한 나를 아셨는지 그래 네 그나마 네 이 사람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하고 수의자매를 저한테 붙이신 거예요. 딱 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안 물어봐도 틀림없을 거예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저로서는 저는 집사람 받아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해봤는데 아 저로서는 도저히 못 받겠더라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 앞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요즘도 좀 어이없는 일을 좀 겪고 하면은 가끔 투닥거립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 따라다니다가 성질 다 죽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못 받을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자만하던 저한테
내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주신 거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순위자매까지 다 받았다 그러면 내 의의가 폭발하겠죠.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보이소? 지가 예. 장수위까지 받았다 아닙니까? 뭐가 힘 딱 주고 자랑지 학기 뻔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앞에 두셔가지고 더 이상 제가 자고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암기하시는 거죠. 우리 저 우필 형제가 3시 넘기지 마라 해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예 다음 주에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너무 길만 또 졸지 싶어서 이것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하고 당신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도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당신을 향해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